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책요정입니다. 이제 걱정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그때 그 말투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표정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도 읽어보았는데요.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드디어 제 마음이 진짜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내 머릿속에서 걱정 좀 그만하고 싶다. 내 성격을 바꿔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내면 소통에서는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경험자와 기억자와 배경자아인데요. 지금 이 순간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경험자아. 그리고 내일 내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봤었지. 조금 목소리가 졸리긴 한데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 이렇게 기억하는 게 기억자아.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머무르는 게 배경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배경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ENFP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괜시리 분위기를 띄워야 할것 같고 먼저 어색해하는 분위기를 풀어야 할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었는데 괜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면 기가 빨리고 공황장애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사람들과 있을 때 좋으면서도 어려움을 느낄까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명상, 산책을 반복하면서 제 진짜 마음에 대해 알아차릴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람들과 있을 때제 배경자아는 나는 여기서 사람들을 어색하지 않게 해야 해. 나는 그런 책임이 있어. 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아상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경험자아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기억자아가 되고 이것들이 결국엔 배경자아에 고착화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저도 모르게 어떠한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을 북돋는다든지 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의무감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았던 거죠. 이렇게 배경자아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고 나서 저는 저 자신을 더 많이 알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과 내 배경자아에 담겨 있는 내 자아의 모습,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내면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배경자아는 내가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상에서 문득문득 멈춰서서 아니면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서 내가 주로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신념, 배경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의 책임은 다 나에게 있어라는 배경자아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비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명상과 산책 시간 동안 자기 확언을 반복하면서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만 지어도 괜찮다. 라는 방식으로 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4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내면 소통을 반복해서 한 결과, 정말 저 스스로 느낄 만큼 저의 무의식이 변화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애써 나서려 하지 않고,
제가 기분이 안 좋다면 분위기를 밝게 띄우려 하지 않고 그럴 때 죄책감이 불현듯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 이 죄책감이 곧 나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이 배경자아를 알아차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기억자아를 바꿔준다면 이 배경자아를 바꿀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죄책감에 바로 시달린다기보다는 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내면 소통을 통해 저의 배경자아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바라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배경자아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해.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와 같은 말들 말이에요. 하지만 어릴 적 우리가 경험했고 기억했던 그 시절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때와 다르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정말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배경자아에게 잠시 멈춰서서 말해주세요. 배경자아의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다음 진실된 이야기를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주세요. 산책요정아, 너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일로 충분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애써 너 자신을 무리하지 않아도 돼. 와 같이 말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책이 될 것 같은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열심히 탐독하고 있는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중에서도 세 가지 자아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개념을 아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